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유신입니다. 오늘은 그냥 수다를 또 간만에 떨어보려고 왔습니다. 주제는 정말 다양해요. 제가 올해 신점만 한 3번 받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댓글 보니까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얼굴 무너지고 있다, 또 왜 했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털어볼까 싶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바닐라코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신상들 한번 써보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도 써보면서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ASM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약간 라디오 마냥, 또 자기 전에 또 틀어놓기 좋은 영상 마냥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또 립오일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히뚜루마뚜루 뭔가 쓰기 좋은 PK01 베어핑크 한번 발라볼게요. 제 ASMR 또 기다려주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위해서 오늘 약간 영상 분량 조절 안 될 예정. 여러분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다가, 또 패키지가 굉장히 또 바닐라코답게 고급지다. 요거를 지금 제가 또 입술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한번 축축하게 만들어 볼게요. 원래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전에 항상 저는 립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걸로 진짜 듬뿍듬뿍 발라놓고 나중에 립을 발라주면 또 예쁘게 립 메이크업이 되겠죠. 이 메마른 상태에서 또 립 메이크업을 하면 컬러가 예쁘게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칠해줄게요. 바닐라코 립 오일이 예뻐. 그리고 지금 이제 나 진짜 여름 짜증나 죽겠어요. 지금 내 온몸에 여드름이랑 지금 얼굴에도 좁쌀이랑 뭐 요철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여름이니까 너무 습하고 막 더우니까 지금 매년마다 지금 역대 더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피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진짜 여름에는 프라이머를 꼭꼭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제 매 영상마다 나오시는 바닐라코 프라이머 클래식 헬로키티 에디션입니다. 귀엽죠? 이 정도 짜놨는데 그냥 살짝 손가락에 묻혀서 많이 덜어내가지고 일단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 위주로 지금 이렇게 하면 오돌털털 지금 난리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토티노를 한번 또 먹어볼까? 또 이게 충동적으로 이스토티노는 또 한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줘야 되니까 아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정도로만. 그리고 남은 거는 과감하게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는 뭐 많이 바를 필요가 없거든요. 다 적당하게 소량으로만 깔아두고, 지금 여기도 왕 여드름 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올영 세일 대란이시죠. 이번에 또 이렇게 기획세트 패키지가 나와가지고 또 들고 와봤어요. 퍼프를 주나봐요. 자, 여기 퍼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바닐라코 토너 선크림 같은 경우는 또 리퀴드 제형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주기. ASMR 소리로 좋은데? 저는 이 토너 선크림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냥 냅다 바로 이렇게 바르거든요. 이렇게 사용해주면 뭔가 위생적이면서 손이 뭔가 덜 더러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리퀴드라서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좀 밝혀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발라넣을게요. 그리고 기획세트 퍼프로 두들두들. 아니 이번 여름에 진짜 이 톤업 선크림 진짜 기똥차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즉각적인 톤업 효과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화사해지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우리 또 자외선 차단지수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50 플러스에 PA 플러스 4 플러스 4개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피부도 이렇고 여름에는 웬만하면 큰 중요한 약속? 뭐 일정이 없는 이상 색조 화장도 거의 안 해주고 그냥 눈썹이랑 립만 바르고 쉐딩 살짝 그냥 토너 선크림만 바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피부 두꺼운 것도 이제 너무 싫어요. 이제 느껴져 이게.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답답한 게 너무 싫어요. 이제 편안한 게 좋아요. 가볍고. 자, 여러분 바로 요 부분 딱 화사해진 게 보이시죠? 턱 부분 여기 조금 발라놨게요. 포로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뭐 스킬 없이.
아니 제가 지금 제 피부톤이 지금 24, 25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 제 피부톤에 맞춰서 메이크업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화사한 게 좋아가지고 톤업 제품들을 막 발라놔도 계속 이 내 피부톤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다크닝이 좀 빨리 오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톤업 지속력이 높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화사한 피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베이스를 막 얹어놔도 들뜨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어 진짜. 정말 요즘 톤업 제품으로 너무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역시 받고, 실제로도 24시간 톤업 지속력 인상 테스트까지 받았대요. 많이 당한 거지 뭐. 이렇게 올영 톤업 제품 중에 인상 테스트를 받은 제품이 정말 몇 개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번 9월에 핑크 베이스라든지 뭐 톤업 크림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당장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또 보니까 정가가 26,000원이신데 이번 올영 세일 33% 땡겨가지고 17,290원에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프까지 덤으로. 어우 여러분, 이 토너 크림만 지금 발라놨는데 화면 자체가 이렇게 좀 화사해진 느낌이 드시죠? 지금 아까 비포부터 살짝 많이 지금 칙칙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쿠션은 네네 또 요거 들고 왔어요. 또 제 최애 쿠션 중에 하나 화이트 쿠션. 이번에 또 이렇게 젤리 에디션으로 나왔대요. 뭔가 되게 묵직한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젤리 패키지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되게 힙한데? 요 느낌도 괜찮다. 젤리 에디션.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패키지? 일단 컬러들은 어떤 게 있냐면 17호 페어, 19호 라이트, 21호 로제, 그리고 21호 아이보리, 22호 내추럴, 23호 미디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 세트는요 여러분, 안에 리필이 두 개나 들어있어요. 아니 본품 하나 샀는데 리필이 두 개가 있다는 거는 거의 뭐 쿠션 세 개 산 느낌으로다가 그런 느낌이시거든요. 화끈해 화끈해. 요것은 또 정가가 38,000원인데 26,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너무 좋다 좋다. 거의 뭐 2만원대에 쿠션 3개 거저가는 그런 느낌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뭐 9월 또 쿠션 같은 경우는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니 제가 바닐라코 에디션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라임 컬러도 있고 뭐 전에 나온 이 핑크 컬러도 있는데 나는 진짜 이 젤리 에디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 스타일이야. 자 여러분, 제가 커버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토너 크림을 살짝 좀 지우고 왔어요. 아예 생피부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토너 크림을 바르면 좀 피부톤이 좀 정리가 돼버리니까 자세하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지금 피부 드러운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시 쿠션 여기 좀 덜어가지고 손등에 살짝 빼놓고 중간부터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화면에 그냥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일부러 또 화사한 거를 들고 오긴 했어요. 극적인 제가 비포 애프터를 좀 즐겨 하는 사람인지라 좋은 거는 이렇게 또 자세히 보여드려야죠. 살짝 묻히고 또 좀 덜어내고 이마에도 모공 커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허해서 죄송해요. 아 왜냐면 이제 제가 또 토너 크림을 또 안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다크닝이 오면서 제 피부톤에 좀 맞춰질 거거든요. 놀라지 말아주세요. 이게 내 피부톤에 맞춰서 했으면 여러분들 눈이 좀 편안하실 텐데 죄송해요. 자, 일단 남은 양으로 저는 코 옆에 붉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덜어낼게요. 저는 코 옆에 막 너무 커버력 있게 가는 걸 안 좋아해서 아주 덜어내서 약간 좀 깔끔한 척 하실게요. 원래 손으로 하는데 조금 발전했어요. 깨끗한 퍼프 사용해서 쭉 눌러줄게요. 자 여러분, 커버력 한번 보실게요. 자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색조 들어가면서 이제 눈이 편해지실 거예요. 지금 많이 놀라신 상태인데, 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명한 피부가 어울리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솔직하게 팍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대신에 커버리셔스보다는 그 바닐라코에서 글로우 버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추천드리고, 저처럼 피부 커버력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완전 강추하는 쿠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말했어요. 이거 영상마다. 제가 피부톤이라든지 좀 피부결이 좀 정상적일 때, 좋을 때는 오히려 투명하게 베이스를 까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부각이 되고, 이런 엉망진창 피부일 때는 이런 걸 좀 써줘야 단점이 확 커버가 되더라고요. 여기도 빨리 커버를 해.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슬슬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간에 제가 샤머니즘으로서 제가 신점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철학과는 가도 신점은 안 봤어요. 왜냐면 나를 너무 꿰뚫어보는 게 싫고 잘못 갔다가 뭐 잡기가 막 이렇게 붙어서 뭐 다 안 좋을 수 있다 뭐 등등등 이런 뭐 다양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30대 되고 나서 한번 가보자. 이제서야 제가 가봤는데 제가 올해 한 세 군데를 가봤거든요. 근데 두 군데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고 한 군데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신점은 생년월일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물어봐. 그리고 나서 그냥 쩌라라 그냥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뭔가 재미가 있어. 그런 흥미가 있어. 그래서 뭔가 신점이라고 해서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뭐 철학관이랑 되게 뭐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두 무당 선생님은 제 직업을 되게 가깝게 맞추셨고 한 분은 완전 틀리셨어요. 그 틀린 분은 보자마자 혹시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냐. 그래서 뭔가 다른 게 보인대요. 제 원래 직업 말고. 근데 그게 저보고 계속 화류계에서 일을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완전 틀려먹었다. 그 뒤로 그냥 계속 그냥 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보시나 보다 하고 그냥 아 아쉽다 이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간 또 신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 거기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들어갈 때부터 되게 음산했어. 약간 좀 무섭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냥 바로 이제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효진 얘기했더니 이제 염주 돌리시면서 종을 계속 쳐. 딩딩딩딩딩 막 눈 감아서 막 하면서 저의 기운을 느끼면서 이제 누군가가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냥 거침없이 그 A4 용지에다가 한 장을 꽉 써. 누군가 얘기를 해주나 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이제 막 이제 풀어줘요. 사람 인자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뭐지? 이랬더니 본인은 대중 앞에 서야 잘 풀리는 사주고 본인이 누구 밑에 있는 것보다는 사람 인자를 위에 제일 크게 쓰고 그 밑에 다다다다다다 쓰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위에 서서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대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또 잘 풀리고 연예인 사주랑 비슷하대요. 그리고 뭐 뷰티 쪽이라든지 누군가를 꾸며준다? 본인을 꾸며야 한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막 29에서 34라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이때 시기가 중요하다고. 지금 제 나이가 31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비슷한 나이를 또 적으셨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의 특징 같은 거를 막 이제 뭐 읊어주셨는데 철학과는 이제 생년월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신점은 이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9 이제 34는 이제 제가 대운이 바뀌었다고 제가 29살 때 정말 별의별 일들 겪었거든요. 남들보다 좀 9수가 좀 빡세게 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점을 볼 때 어떤 마음까지 뭐 느낌으로 보냐면 이 얘기를 들어서 다 의지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뭐 결정을 할 때 확신을 좀 갖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때가 맞을까? 했을 때 그냥 참고로 듣는 정도로만 100% 막 엄청 의지하는 편은 아니고 왜냐면 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의견을 들어서 그때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저는 털을 또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 올 때도 진짜 한 5명 언니들한테 물어봤어. 내가 여기 와도 되나? 하면서 무튼간에 여러분 이렇게 좀 쉐딩을 좀 해놓고 여러분 일단 참고로 저처럼 이렇게 엄청 밝은 거 써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피부톤에 맞는 거 꼭꼭 사용해주기. 그리고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화이트 쿠션 같은 경우는 커버력이 확 들어오는 거 보이셨죠? 저는 이제 유튜브니까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만 그런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양 조절 많이 덜어내서 가볍게 사용해주기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막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아무튼 공통적으로는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제 결혼을 일찍 하면 안 된다.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데 빨리 해버리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되게 힘들어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내 짝이 아직 안 왔다. 최근에 본 신점은 이랬다. 그리고 진짜 약간 신점도 좀 그런 게 신점 다 보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갈색 새가 되게 큰 새였거든요. 비둘기도 아니었어. 죽어있는 새가 제 앞에 있더라고요. 찝찝한
가잖아. 그 당일 내가 신점 보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편의점 가가지고 소금 뿌렸잖아요. 신점은 막 보러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금 뿌리고 이제 안 보려고요. 이제 쉐딩도 해주고. 자, 그리고 비바이 바닐라 스머지 아웃 디테일 브로우 펜슬 애쉬 그레이로 눈썹 전체 틀을 좀 만들어줄게요. 아니,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제가 20대 때 철학관 가가지고 듣는 얘기랑 30대 때 듣는 얘기랑 또 내용이 완전 달라요. 20대 때는 진짜 틀이 또 비슷하거든요.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게 똑같았어요. 근데 30대 되니까 그 내용이 사라졌어. 그래서 뭐 신기하다. 항상 또 이제 제가 듣는 게 이제 아무도 믿지 말라. 네 옆에는 항상 뒤통수 칠 애들밖에 없다. 이런 거 항상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인간관계에 크게 뭐 미련이 없어요. 없을 정도로 많이 되이긴 했어. 해탈했어, 진짜 인간관계는. 제가 또 진짜 성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MBTI도 완전 바뀐 거 아시죠? ESTJ, 뭐 ENTJ 뭐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이렇게 내가 냉정해졌구나. 정말 차갑구나, 내가. 로봇 같구나. 아, 그리고 맞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서 계속 죄송해요. 잘 맞히는 그 무당 선생님한테,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 신점 봤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보고 화룡에서 일하지 않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썰을 또 풀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사주들은 이렇게 화룡계 쪽으로도 막 보인대요. 이제 푸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본인도 기생사주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살아야 잘 풀리는 사주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주가 따로 있는 구나.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구설수는 있을 거고, 근데 구설수가 있어야 좋은 거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먹고 사는 사주라서 어쩔 수 없다고, 숙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다야 이제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막 유튜브로 관심을 막 확 받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제 느꼈거든요. 나의 역량은 뭔가 여기까지다. 저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난 여기서 뭐 더 할 게 없다.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뭐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이제는 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더 한다든지 뭐 더 크게 키운다든지 전혀 욕심이 없어요. 저도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주변에 이렇게 막 유명하신 분들 보시면 와 진짜 삶이 피곤하겠다라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힘들겠다. 와 저게 유명인들의 삶인가? 하면서 그래서 아 나는 저거 절대 감당 못할 것 같다. 딱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하호호 재밌게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싶다. 더 욕심도 없고 그냥 일이 오면 받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다가 사실 예전에는 욕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야망 가득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그냥 계속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무조건 있으니까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사람들 입에 사실이 아닌 것들 막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도 너무 진절머리 나고 난 그냥 평온한 삶이 좋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요즘 맨날 해주고 있는 컬러그램 70% 음영 라이너 사용해서 눈 뒤쪽에 털 한 올 한 올 그려주고요. 앞쪽도 살짝. 요거를 해줘야 눈썹 뒤가 안 날아간다는 거. 일단 메이크업 한번 보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눈화장은 요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5호 나 가을인데 나랑 밥 먹을래 이거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두 개 일단 섞어서 눈두덩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고 그리고 또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1호 코랄 헤르츠 들고 와서요. 요 두 개 컬러 섞어서 음영을 넣어볼게요. 오늘은 또 가을이니까 가을가을하게 한번 가볼게요. 요 컬러도 섞어서. 그리고 제가 또 썰이 있는데 제가 또 그 최근에 악플러에 대한 그 얘기들도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플러를 고소해 본 적이 있어요. 살짝 현타가 왔다? 왜냐면 이제 신상 정보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다 애기들인 거예요. 다 20살, 21살 이래. 어린 친구들이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적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악플을 보면 약간 이제 그 애기들 얼굴이 막 떠올라. 그래서 막 사과문을 봤는데 정말 애기들이 쓴 것처럼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썰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한편으론 또 우리
럭키비키하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나 아직도 어린 친구들이 날 봐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어린 친구들이 일단 봐준다는 거는 그래도 난 아직 감을 잃지 않았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댓글에 이제 중학생인데요 언니, 뭐 고등학생인데요 언니, 저 이제 대학교 뭐 입학했는데요 언니 이런 댓글 보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린 친구들은 정말 그 트렌드 유행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나 같은 고인물을 봐주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전에 좀 촌스럽다 좀 늦는데 하면 바로 잘리거든요. 한편으로는 고맙더라고.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 이걸로 또 눈 중앙 텁텁한 거를 조금 덜어주고 브라운 코랄 컬러 같은 경우는 진짜 텁텁함을 많이 빼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펄 섀도우도 조금 잘 활용해 볼게요. 얘랑 예 이번 신상들 눈 중앙 위쪽에 조금 포인트 주기. 어우 갈갈스럽네요. 자 그리고 이제 뷰러 해주기. 제가 시술이랑 성형 컨텐츠 자세히 푸는 거는 2, 3년 전인가? 그때 이후로 아마 자세하게 풀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의별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조효진은 뭐 얼굴 흐르는 중이다. 와 성형 얘기 다 했더라. 그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야겠다가 돼버려서 그런 컨텐츠를 안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웃겼던 거. 야, 이거는 저 박수 쳐드리고 싶어. 나 그 댓글 보고 너무 이제 재밌게 웃었으니까. 아니 이 정도면 막 치약 중독 안 됨? 이거 진짜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니 그러다가 그 막 치약 그거 중독 안 되나? 이러면서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약간 우리 엄마 아빠가 적었나? 그런 댓글이어가지고 무튼간에 다행히 중독되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요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했으면 진작에 솔직히 쨌지. 근데 저도 알잖아요. 나의 그 비포 애프터 중에 요 뒤트임 밑트임 메이크업이 정말 극적인 변화를 준다는 걸 나도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나의 컨텐츠를 위해서. 저한테도 유튜버로서 좀 큰 결심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슬슬 각이 나오잖아요. 내가 뭐 유튜브를 그만둔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타이밍을 저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이때쯤 나 떼야겠다. 그게 이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인상이 좀 변하긴 했어요. 많이 그 정보를 또 되게 많이 여쭤보셨는데 왜냐면 우리 그 센 인상들 알아요 알아요. 굉장히 우린 스트레스거든요. 남들은 저거 왜째?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근데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정말 큰 수술이다. 저도 함부로 그냥 막 말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 왜냐면 저 이거 회복 기간에도 와 진짜 보통 아닌데? 지금도 계속 눈곱 엄청 달고 있고 건조증 달고 있고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다시 붙인 분들 많대요. 저는 무조건 제발 좀 자연스럽게 해달라. 제발 좀 자연스럽게 부탁드려요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댓글에서도 뭐 조효진 눈 망했니? 징그럽니? 뭐 부작용 왔니? 말이 또 다양하게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딱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회복 기간이고 조심스러워요. 너무 조심스러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작용이 너무나도 큰 수술이고 주변에서도 정말 다 말려하는 수술 중에 하나다. 그렇음에도 너는 왜 했냐라고 하시면 좀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해요.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저는 정말 이제 째는 거 마치 눕는 거 정말 끝! 이제 느껴져요. 나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아 진짜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경락 에스테틱으로만 이제 연명하면서 살려고요. 뭐 스킨 보톡스라든지 얼굴에 변형을 안 주는 그런 것들만 야금야금 해보려고요. 자 그리고 눈 뒤쪽은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약간 좀 오늘은 은은하게 좀 가고 싶어서 살짝만 뺄게요. 그리고 또 섀도우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유튜브라서 답답하긴 해요. 왜냐면 내 영상이 박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진짜 온갖 착한 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을까 되게 이렇게 막 머리 돌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의 말실수 하나가 정말 큰 상처를 드릴 수도 있고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 실시간 방송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편집자 선생님께서 이제 다 자르고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제 착한 부분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인스타 라방 보신 분들은 언니 유튜브랑 성격 달라서 좀 이상해요. 항상 이러시거든요. 자,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도 바닐라커에서 또 신박한 게 나왔어요. 이거 너무 괜찮아. 이거는 이제 비바이 바닐라 아이래쉬 트리트먼트 블랙 세럼 기획 세트거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바닐라코 뭐 비바이 바닐라 하면 성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분을 굉장히 또 신경 쓴 브랜드 중 하나다라면서. 제가 또 털복숭이인데 머리숱도 많고 그리고 이 눈썹 털도 굉장히 억세시고 인중털 말해 뭐해 개드랑이처럼 말도 하기 싫어. 얘는 진짜 답이 없어. 아무튼 간에 호로록 빠져야 할 부분은 안 빠지고 속눈썹 털이 또 그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참 그래요. 아무튼 이 제품 굉장히 궁금하다 여러분. 이것도 이번에 기획 세트 올리브영 단독으로 나오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기획 세트로 요게 있어요. 얘는 아이래쉬 듀얼 브러쉬인가 봐요. 요거랑 블랙 세럼 한번 써볼게요. 아니 제가 또 바닐라코 성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또 모근 모발 건강 영양 케어 해주는 또 뭐 텝타이트 컴플렉스 바이오틴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스카라 해줄 때마다 우리 속눈썹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일석이조. 너무 좋아. 색조 메이크업 하는 느낌보다는 내 속눈썹 관리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근데 진짜 마스카라 하는 느낌이랑 똑같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마스카라 컬링하는 느낌? 이거 진짜 생얼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진짜 또 마음에 드는 게 제가 클렌징하는 게 진짜 너무 귀찮거든요? 얘는 뭐 리무버 없이 그냥 물로만 씻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메이크업의 질을 확 높여주는 건데. 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일단 바닐라코에서 만든 거니까 증명된 거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컬링이 돼버렸어요. 이거 아래에도 살짝 해줄게요. 이것도 증정품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속눈썹 정리를 해주는 브러쉬. 뭉친 거 좀 풀어주고. 이것도 괜찮은데? 오! 아니 여러분 이것도 정가가 16,000원인데 할인해서 10,4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대요. 거의 만원대?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나서 비바이 바닐라 무드온 아이 컬러 스틱 펄리 스킨 1호 이런 느낌의 스틱 섀도우입니다. 요거를 제가 애교살에 한번 포인트를 줘볼게요. 조금 밑에 요걸로 볼륨감을 줘보도록 할게요. 좀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예전에는 제가 애교살에 좀 음영감을 주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주고 있어요. 왜냐면 아니 요즘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밝은 컬러를 사용하면서 다크서클을 좀 커버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그리고 음영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톰하게. 오늘은 좀 은은한 메이크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힘을 다 빼고 있어요. 고 뒤트임 메이크업 살짝 들어갈게요. 일단 이 컬러 사용해서 눈 아래쪽에 살짝 트여주고 그리고 이 컬러, 이 위에 컬러 사용해서 또 트여줄게요. 쬐써도 뒤트임 메이크업 포기 못한다. 이걸 또 해줘야 눈이 또 시원시원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화이트 쿠션 자체가 조금 매트해가지고 파우더링을 안 했더니 그래도 좀 기름이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바닐라코 프라이머 루스 세팅 파우더 요걸로 조금 정리해줄게요. 요거는 스킨 컬러랑 조금 허옇게 뜰 위험이 없어서 다크서클 정리해주고. 바닐라코가 굉장히 베이스 맛집이라서 프라이머 뭐 파우더 거침없이 지금 정말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간 쪽 정리해주기. 이분 좀 잡아주니까 화면에서부터 딱 티가 나죠. 그리고 팔자 눌러주고. 저는 요즘 이 스킨 컬러로 거의 사용해주고 있어요. 화이트 컬러보다. 그죠. 탁 정리가 되잖아. 살짝만. 그리고 눈 뒤쪽에도 살짝 지속력 높아지게. 그 옆에도 좀 정리해주고.
자, 이 정도로만 해줘도 화면상에서도 좀 정리된 게 보이죠? 자, 이제 생기를 좀 불어넣어줄 시간. 오늘 블러셔는 요거 두 개 한번 써볼게요. 요거 비바이 바닐라 프라이밍 베이치크 CR01 리파인드 컬러고요. 요거는 에뛰드 하트탑 듀오 블러셔 MB 볼륨. 이런 뽀용한 컬러 사용해서 여기를 조금 밝혀볼게요. 이렇게 파우더 블러셔로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또 뽀얘졌죠? 이렇게 일단 베이스로 좀 깔아놓고, 일단 채도가 이 친구가 좀 더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개 좀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발라줄게요. 조금 화사하게 가고 싶으니까. 예쁘다. 가을은 블러셔 계절 아닌가요? 블러셔 계절이야 진짜. 그리고 막 가을은 옷이 너무 예쁘잖아요. 브라운한 그런 뭔가 모던하면서 클래식하면서 옷 모름, 패션 모름. 근데 안착하기. 저는 가을 옷 좋아해가지고 이번 가을엔 또 뭐가 유행할지, 또 어떤 누가 또 유행을 또 선두를 할지. 이게 두 개 섞어서 쓰니까 더 예쁘네. 그리고 이제 립을 한번 발라볼 건데요.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바코의 따끈따끈한 신상 하이드레이팅 립 오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는 제가 PK01 베어핑크를 일단 발라놨잖아요. 되게 누디누디한 느낌이고 진짜 아직까지 촉촉하다. 진짜 각질이 확 정리된 느낌이 들거든요. 또 가을 겨울 하면 또 건조, 건조라는 키워드를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개기름 잘 지성 피부다 보니까 그거를 어디서부터 느끼냐면 손 건조, 입술 건조 건조에서부터 이제 느끼거든요. 막 입술 계속 메말라가고 뭔가 각질이 막 덕지덕지 막 붙어있고 그런 느낌으로. 근데 피부는 진짜 지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을 겨울이 훨씬 좋아. 나 여름 진짜 나 좁쌀 파티 진짜 여드름 때문에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거든요. 진짜 자다 일어나면 번들번들 난리가 아니에요. 빨리 가을 겨울 왔으면 좋겠어. 빨리. 진짜 차라리 진짜 건조한 게 훨씬 나. 아무튼 근데 지금 너무 흥분해버렸다. 죄송해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우리 입술은 또 촉촉하게 또 관리해주셔야 되잖아요. 까먹고 있었다. 자, 이렇게. 일단 저는 CR01 주식 코랄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오, 색깔 나는데? 단독으로 발라도 되겠는데? 아니, 사실 이게 립을 바르고 위에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다가 해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오늘 약간 누디한 느낌으로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뭔가 색조가 막 눈에 확 안 띄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바르면 되겠다. 아니 여러분 제가 또 성분 얘기를 또 하자면 이번에 신상들이 또 바코 선생님들이 성분에 엄청 또 신경을 쓴 게 또 느껴져요. 원래도 정말 신경을 써주셨지만 이것도 성분 보니까 일단 천연 오일 3종이 들어있고요. 히알루론 스쿠알란 판테놀, 수분 관리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바닐라코 바코바코 하는가 보다. 난 오늘 이렇게 립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색깔 넣어주면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이렇게 해주고 오버립도 한번 슬쩍 가볼까요? 요거는 또 비바이 바닐라 스머징 립펜슬, 제가 잘 쓰고 있는 누드 베이지 컬러. 입술 라인 정리 좀 해줄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진짜 힘을 쫙 뺐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신상들이 정말 다 자연스럽다. 지금 마스카라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 립 라인으로만 일단 나의 이 보라색 입술을 약간 정리해줄게요. 그 입술 비대칭도 좀 맞춰주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러분 이것도 정가가 16,000원인데 또 할인해서 13,000원에 만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대요. 아 이번 올영 세일 바닐라코 진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눈 뜨고. 근데 저만 그런가요? 립은 좀 정가 주고 사기가 굉장히 좀 아까운 템? 그래서 이렇게 기획전할 때 립은 세일할 때 꼭 쟁기거든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또 립오일 같은 경우는 밤에 바르고 자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립 메이크업 할 때 또 최적화된 환경을 또 만들어주거든요. 립밤 대신 케어해 주는 용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영상 처음에 제 입술 정말 메말라 있었는데 립오일 그냥 호로록 발랐는데 각질이 확 잠재워져 있었던 거. 그리고 지금 이거 가까이 보시면 여러분 립 상태 진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나 요즘 입술 관리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되게 어동통하니 또 되게 촉촉한 그런 느낌. 저는 뭐 또 바닐라코 개인적으로 너무 또 좋아하는 브랜드라 계속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아, 오늘 또 가을 룩으로 제가 이리저리 고민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썹도 살짝 브라운 코랄 느낌이라서 눈썹을 살짝만 좀 애쉬빛을 줄여줄까봐요. 요거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피오니 애쉬 5호거든요? 이걸로 검정 애쉬빛을 좀 눌러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은은해 보이는 것 같아. 여긴 좀 강렬한 느낌이고 제 눈썹이 억세가지고. 그리고 렌즈도 좀 브라운한 거 껴주고 한번 좀 보고 좀 수정을 또 해볼게요. 여러분 이 와중에 일단 렌즈를 좀 끼고 왔거든요. 렌즈는 요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렌즈 중에 하나고 제가 요 근래 색조 메이크업을 쫙 뺀 그런 화장을 많이 보여드려서 댓글 보니까 요즘 색조를 좀 넣은 메이크업도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막판에 재정비 타임 살짝 들어갈게요 여러분. 옷도 이렇게 가을스럽게 입었는데 립도 가을 느낌으로다가 웨이크메이크 이번 신상 3호로 립 전체를 이렇게 가을하게 또 발라주고 호로로 빨리 재정비할게요. 그리고 페리페라 잉크 모드 글로이 틴트 웜텐다드 28호로 포인트 주고 이렇게 입술 가운데만 누드 로즈로 오버립 살짝 해준 다음 아예 그냥 색조를 브라운하게 가야겠어요. 아예 전 가을로 가야겠어요. 아 조금 브라운이 갔으면 좋겠는데 토코보 립 오일 버터 브라운 컬러 갈게요. 브라운 넣어주고 그리고 마무리로 바닐라코 립 오일 베어 핑크로 입술 광택을 확 줄게요. 룰러가요 확 살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25호 블러셔 들어갈게요. 색조 빡빡 넣어드릴게요. 오랜만에 딥톤인데 과하지 않게 일단 이렇게 색조 확 넣어두고 과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또 살짝 흰기가 도는 좀 뮤트한 블러셔 들고 와서 그 위에 얹어주면서 정리를 해줄게요. 속눈썹에도 힘을 확 줄게요. 홀리카 요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1호 들고 와서요. 투쿨포 프로타즈 펜슬 11호 애교살 볼륨도 확 넣어주고 자 그리고 애교살도 화끈하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위에 살짝 포인트 넣어줄게요. 눈끝에다만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눈앞 쪽에도 한 번 더 아래 중앙 위주로도 컬링을 슬쩍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색조는 조금 더 들어갔고요. 오늘은 백머리 가발을 뭐 앞머리를 좀 내가지고 한번 떠볼까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또 예쁜 척하면서 끝내볼게요. 금 마무리 호로록 색조 메이크업하고 금 마무리.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